여호수아서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들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에 와서 할례를 새롭게 행하고 나서 14일이 됐고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 사망의 권세자가 지나가는 때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반드시 1년 된숫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여야만 그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고 나서 그 유월절을 다시 맞이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상황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삶 속에서 육으로는 열심으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겨지는 이러한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애굽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 나왔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지만 완전한 수치가 지나가는 것은 어떤 육체의 할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완전한 수치가 지나가는 것이다. 길갈이라는 그 단어 이름이 수치가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할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할례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얻어진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식, 죄성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이튿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에요. 14일 날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14일 날 해질 때라는 이야기는 15일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6일 새벽에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달력 속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이틀 반, 어떻게 보면 3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시간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들이 그 소산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무교병은 유월절이 시작하면서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누룩은 없는 지금 가나안 땅 길갈에서 이들이 시작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 지점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제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같이 먹었다 그래요. 이 무교병을 먹게 되고 볶은 곡식을 먹을 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쳐서 그들이 만나를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의 시작,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의 시작,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이게 맞들어지면서 결국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될 걸 말씀했습니다. 자,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두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두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린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곡식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이제 만나가 끊어지면서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것은 먼저 제사장 앞에 첫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볶은 이삭을 먹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건 제사장 앞에 첫 이삭을 드리고 나서 먹은 거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첫 이삭으로 이 제사장 앞에 가서 그들이 요제로 드려지는 것은 초실절의 의식을 말합니다. 초실절의 절기에서 초실절의 그들이 의식을 지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즘에 룻기를 하고 있죠. 룻기 2장 14절에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와서 떡을 갖다가 그 초에 찍고 볶은 곡식을 주어서 먹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볶은 곡식 못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볶은 곡식을 먹은 거예요. 볶은 곡식을 먹을 때 룻기를 보니 초에 찍고 떡을 먹으면서 볶은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룻이 그 초에 찍어서 먹은 떡은 무교병의 떡을 말하고 있고 이 볶은 곡식은 첫 이삭을 제사장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이들이 이것을 먹기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룻기를 보면. 하지만 그들의 규례가 그와 같기 때문에 분명히 첫 이삭을 제사장 앞에 드리고 나서 그들이 추수를 하면서 그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의 순서를 우리가 따져보면 먼저 첫 이삭을 제사장에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면서 나온 이삭을 볶아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건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를 찍는다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그 초를 찍어서 그 입에 대니까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이 식초는 포도주를 초가 되게 만든 발효시킨 포도식초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식초를 먹었을 때 이가 시리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먹었는데 이가 시렸는데 자식이 이가 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도 자식의 죄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신포도주를 그 입에 대신 그 사건은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곧 아버지의 죄도 자식의 죄도 자자 손손의 죄도 다 사해주신 그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각각 그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 그곳에 물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니까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갔지만 그들 모두가 함께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한 리더십 앞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한 지도자의 말씀에 의해서 들어간 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듣고 내가 아멘 하고 같이 거기에 동참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영접하고 믿는 심령이 되어진 걸 말하죠. 영접하고 믿게 된 심령. 그래서 그 심포도주에 무교병을 찍어서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룩한 나의 산떡, 나의 생명의 떡인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심포도에 찍어서 먹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의미가 어디로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더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그 무교병과 포도주는 성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막을 보면 성막에서 안뜰에 포도주가 있거나 무교병이 있지 않아요. 무교병과 포도주가 있는 곳은 성소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소의 떡상에 무교병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산떡, 무교병으로 거룩한 떡으로 드려지셨고 또한 그 피가 포도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무교병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되어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교병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것.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무교병을 먹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때에 그들이 볶은 곡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 보아스와 함께 룻이 그 상에서 떡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그것을 먹은 거구나. 근데 그것을 먹은 그 이전에 반드시 치루어져야 될 것은 제사장에게 먼저 첫 이삭을 드리는 일이 있고 나서야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볶은 곡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볶은 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볶은 이 곡식, 볶은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먹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이와 같이 볶은 곡식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익삭도 아니고 볶은 곡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추수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생익삭과 볶은 곡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곡식을 갖고 왔어도 그것을 볶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재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나도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건 불에 볶아야 먹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게 정말 볶은 곡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그들이 이와 같이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소에 들어간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진정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자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디로 믿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말하죠. 의는 예수님이 의죠. 예수님이 의고 바로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내 마음에 의가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입에서 바로 구원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걸 말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나라로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상태, 내가 오늘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따라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영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로서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자리 잡아줘서 주님이 이제부터 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상태가 바로 성소에 들어간 상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주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속한 자요 또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이제부터 누가 그들과 함께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볶음 곡식을 먹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말씀이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판을 주장하는 말씀으로 먹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한 부활 생명으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부활 생명의 떡으로 내게 임해야지 진정한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의 삶인 거예요.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나는 그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나는 그의 나라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의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이제 주님의 나라여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떡이 내게 양식으로 되어져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만나가 그쳤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만나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4절에서 5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말씀이 차이를 주고 있어요.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들이 그것을 먹었지만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만나도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인데 그걸 먹은 자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4절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서편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는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완전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나 곧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요단강 이전에 먹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육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챌린지도 주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려는 양식으로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잘 박혀주고 심령 안에 양식이 되어져서 성숙하게 자라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 요 속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아무리 경건한 훈련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룩한 자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육체는 육체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의 훈련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육의 훈련을 통과해서 영의 훈련까지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덕을 나타내는 자는 될 수 없어요. 육체로 덕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심령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덕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합니다. 덕의 지식,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온전히 갖게 되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심령이 완전히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심령 상태에서 그것을 이루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의 노력이나 열심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열심을 내서 한 그것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어디에 들어가게끔 이끌어주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갈이 있질 않았어요. 길갈이라는 단어가 요단강을 건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가 수치가 완전히 굴러간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심령, 평강을 얻는 심령이 되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자들,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지만 진정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립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템포러리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처럼 육체 예배를 얼마든지 많은 형태를 가지고 드릴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와서 안뜰도 들어오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간 신앙을 의미하고 있고 정말 내 심령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때에 진정한 무교병을 먹고 진정한 복음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길가를 가보니까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길갈에서 할례받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심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뜰신앙이 있고 성서신앙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연합되어진 심령이 되어지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그냥 관통해서 들어간 것이니까, 보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쉼없이 죄가 없는 자라고 외치는 중보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정말 부어졌다면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내 죄 사함 받았다예요. 할렐루야. 내 죄 사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네가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 볶음곡식을 먹은 자인 거예요.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이 무교병을 먹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좌에 가셨으니까. 죽기만 하셨다면 보좌에 못 갔거든요.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에 앉히게 하여 주신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은혜로 바로 회개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볶음곡식으로 정말 먹었다면, 정말 무교봉으로 먹었다면 초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초를 찍는다는 얘기는 나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에 죽은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진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초를 찍은 신맛을 내가 느끼고 아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맛을 여러분 아셔야만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모르면서 맛을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죄사함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심포도들을 찍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심포도주를 찍은 것도 아니요, 무교병을 먹는 자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무교병을 먹을 때 꼭 그걸 찍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내게 준 십자가의 복음이 늘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분,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정말 느끼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곡식과 무교병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심령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곤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 아니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의미, 한 단계 한 단계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들이 지금 들어가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진군하면서 땅을 쟁취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은 아직 여리고성도 안 무너뜨렸어요.
다음 단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여리고성은 아주 강한 성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강한 내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거 무너뜨리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 그 맛만 보시면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맛 매일매일 보셔야 해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이 무교병을 초에 찍어서 먹으면서 볶음곡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 곡식이 주어져야 뭐 무교병도 만들고 볶음곡식도 만들 것이고 포도주가 있어야 찍어도 먹을 것이고 기름이 있어야 전병도, 무교전병도 만들어 먹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 소재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분이 나의 누구시냐,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 정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하실 때 너희가 키우지 않은 것을 먹고 너희들이 일하지 아니하고도 그걸 얻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들이 먹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으로 먹게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지배하고 나이가 일하는 이 손에 속어도 다 그 말씀을 지배하도록 사는 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쉬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엘로힘 아드나이 아드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늘 쉬마 그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주권의 신앙을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문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으로 우리는 말씀 먹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붙잡고 은혜로 전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님은 자상하신지, 정말 주님의 그 자상하심과 놀라우심 은혜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길갈에 들어간 그들이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내고 또 무교절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게 된 아버지, 이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우리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양식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어지고 우리의 피가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힐 뿐만이 아니라
손에 행하는 모든 일도 발걸음의 모든 행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 이 말씀을 또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존귀 찬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